미분계에서 구하는 걸 서술하실 거. 얘가? 아, 이런 문제 나온대요, 쌤. 이런 문제 나온대? 아니, 그러니까 미분계를 구하는 걸 서술하시오. 그러니까 FSH 이런 걸 서술하시오. 얘는요,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, 미분은 평균 변화율, 평균 변화율을 리미트한 거야. 그것이 미분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 이 식에서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요. 이 식에서는 B-A, 그 다음에 FB-FA. 이게 평균 변화율 이거죠. 그지? 근데 얘를 리미트해서 B를 A에 가까이, 요 A에 가까이 이렇게 만드는 게 요게 미분 F'A야. 이렇게 쓰는 거지. 이거 원래 미분의 정의니까. 그럼 얘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고치면요. 얘는 뭘 구하시면 되겠냐면, A분의 FA, 뭔가 모양이 이상하죠? 그래서 미분식으로 고쳐봐. 그럼 A-0분의 FA-0. 이렇게 식으로 바꿀 수 있다. 그럼 요 뜻은 뭐야? 0에서부터 A까지, 0에서부터 A까지 평균 변화율 이렇게 직선이다. 그래프 어떻게 있는, 아. 그죠?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? 네, 이렇게 휘어 있는데. 그 다음에 이쪽은요. B-0, FB-0. 그러니까 사실은 F0, 얘도 F0 이렇게 하는 거야. 이해됐어요? 0일 때 0을 지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야. 근데 얘는 어떻게 돼? 0에서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 이렇게 기울기 선을 이렇게 그으시면 되겠어요. 그러니까 이 직선이 이 직선보다 기울기가 더 크죠?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. 그럼 B-A, FB-FA 이건 방금 했었죠? 지우기 어려운데 펜은 많은데 샤프가 없어. 그러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해? 지우고 다시 해보자. 얘는 B-A, 그러니까 B에서 A까지의 평균면을 이렇게 직선을 그리는데, 얘가 F'B는요,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그으시면 되겠어요. 그럼 얘가 더 크죠? 이해됐어요? 네. 그 다음에 얘가 더 커요? 그럼요, 얘가 더 크죠. 요 기울기가 이건데, 얘는 이건데, A와 B 요 구간에서의 평균면화율이죠. 얘는 글씨가 좁아지죠. 네. B에서 이렇게 이게 좁을수록 크죠. 네. 아, 네. 오른 저기 뭐지? 오른쪽에서는 양수일 때 기울기가 양수잖아. 음수일 때는 이게 더 작은 거야. 이거보다. 자, 얘는요. 이건 좀 잘 생각하셔야겠네요. 인산술계 평균을 응용한 건데, 2분의 A 플러스 B랑 루트 AB 중에 어떤 게 항상 크고 나왔지? 루트 AB. 이게 항상 더 크고 나왔지. 아, 그런가? 이거 서로 거꾸로 써서 그래. 원래 이렇게 배우잖아. 이렇게 나와. 그래서 얘가 더 항상 큰 거야. 그래서 항상 더 큰 거일수록 더 큰 거의 미분 개수가 더 작은 거보다 항상 크다. 인 거죠. 근데 같을 틀렸네요. 수도 있잖아. 같을 수도 있어. 그러네요. 일단. 같을 수도 있. 같으면 같은 거니까. 네. A랑 B랑 같기 시작하면요. 아, 근데 여기서는 B가 A보다 항상 크다라고 나왔으니까 같을 순 없네. 같진 않고. 그래서 그럼 얘가 항상 맞네, 얘보다 맞네. 크겠다. 맞다. 그러면 네. 이거는 다른 말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. FX1 FX2, 그러니까 F'X1, F'X2 이렇게 쓸 수 있고, X1이 X2보다 작을 때 F'X1, F'X2는 F'X2가 더 크다. 큰 게 더 크다.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에서는 기울기가 점점 커지니까. 그래서 그 느낌 다 맞다.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